시크리타리스 코리아 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일영 부장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쪽으로 갈게요. 치시려면 크게 치셔야죠. 딱 20일 된 것 같습니다. 1월 6일 날 제가 이 무대에서 먼지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고, 준법부 부장이 뭐 한 짓인지, 사업자 사장님들이 보내주시는 동영상을 보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저는 랠리 때 한다고 그때 약속을 드린 것 같습니다. 랠리 때 제가 원하시는 분이 승급을 하시면 그분하고 같이 분명히 4개의 캔들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뭐 반복이죠. 윤리강령 사업자 선생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똑같은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시크릿이라는, 저한테 너 어떤 회사 다니냐 했을 때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승질을 내면서 무슨 회사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밀이라고 하냐.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혹시 그 당시에 했던 시크릿이 이 시크릿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자, 시크릿, 그 당시에 말했던 시크릿이 이 시크릿이 맞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바다 C와 시크릿이란 비밀이 합쳐져서 시크릿이라는 로고가 나왔고, 거기에 미네랄 프롬 더 데드시, 사회 바다로부터 온 미네랄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 스킨케어 화장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제품도 뛰어나고 성공하신 분도 많이 나오는 회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죠. 그 당시에 똑바로 가르쳐줬으면 내가 지금 다이아일 텐데, 이 바보야, 네가 비밀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시작을 안 했다. 그 당시에 내가 이 제품을 썼으면 진짜 이뻐졌을 텐데 지금 너보다 내가 더 늙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크릿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 저희가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낚싯바늘처럼 생긴 저 로고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 낚싯바늘이 왜 낚싯바늘이냐면은 사업자사님들이 소개를 하시면 잘 낚인다고 해서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혼자만 사업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였을 때 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공동체 문화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없어지는 직업에 대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마케팅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2년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일본으로 출근하시고 출장을 미국으로 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미국 갔다 오시고 일본 갔다 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정도는 하셔야죠. 뭐 30억, 40억씩 버시는 분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성취된 거에 대해서 인증식을 해드려요. 식스피겨링 언어 해가지고 연소득이 달러로 6자리 이상인 사람, 우리말로 따지면은 1년 동안에 수당이 1억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저런 코칭을 드리는데요. 1년이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만약에 9,900만 원밖에 못 보셨어요. 그런 분은 이런 링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뭐 수치가 나왔지만은 거의 200명이 넘는 수치가 있고요. 굉장하죠? 그 세븐 피겨링 언어, 그 연소득이 달러로 7자리 이상인 사람, 10억 링어라고 하면 10억 링어너, 그분들이 12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10억씩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뭐 자리 유지만 하고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오영사님, 저하고 동갑이신데 어떻게 좀, 저 일찍 만났을 걸 그랬어요. 29대 만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저분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다 쓰고 돈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뭐 부동산이든 집이든 차든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계속 벌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이죠, 이분들. 50억, 뭐 30억, 40억, 50억씩 버시는 분들. 저기 이런 캐리커처 이런 거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다음에 좀 써먹을게요, 제가. 참 멋있으세요. 자, 아까 우리 김성덕 차장이 말씀드렸죠. 어떤 제품 가지고 하냐? 코스메틱. 우리 제품에는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새롭게 신제품 나오는데 김성덕 차장은 이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 저는 조금 잘났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안경을 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뻐요. 아우, 먹었어요. 이쁘죠? 제가 정의자 사장님한테 하나 뺏겼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피오솔트 해가지고 바디 익스플로레이터, 저게 이제 바디에 있는 하얀 것들 있잖아요. 저거 내복 입고 벗고 하면은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시 페이셜 러쉬, 저런 거는 이제 폴리시 적용 광택 나는 거, 예,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피어솔트 해서 헤어하고 스컬랩 저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지는 거. 샴푸예요, 샴푸. 그래서 저한테 안전히 고마운 제품. 제가 그 스트레스성 비듬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검정 옷을 잘 안 입어요. 저거 하면은 많이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언 플라워 해가지고 홈 리빙 해가지고 생활용품 나올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는 와중에 뭐 생리대도 나오고 뭐하고 그런 거 되는데 제가 저번 때는 그랬죠. 저는 못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이사님은 어떤 세미나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다니셨대요. 느낌이 어떤지 보려고. 그래서 대표이사님하고 부장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천상 나는 부장밖에 못하겠구나. 나는 저거 남자라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대표에서 이사님은 하고 다니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라이프 바디 시크릿 해가지고 헬스푸드 건강식품의 시크릿 데이 멀티팩, 시크릿 나이트 멀티팩. 이것도 저는 좀 잘난 놈이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건데요. 이건데 그 짜먹는 그거 아니고 캡슐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저기 이거 마케팅 부서에서 오픈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만 보여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19금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다 안 보여줘서 그렇다고. 다 안 보여드립니다 원래. 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소금도 나올 거다. 김장할 때 먹는 소금도 나올 거다. 실물을 보여드려야 사장님들 믿으시니까. 네, 이런 것도 나오고 베스솔트 그 반신욕 할 때 하는 거 그거는 향기가 들어가서 나올 거고 저거 아마 5월경에 다 나올 겁니다. 윤리강령 강의하랬더니 이상한 것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윤리강령 교육이 왜 필요한지, 뭘 하셔야 되는지. 저희 새롭게 경영진들 다 출발했고요. 조직도 다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활동하실 때 불법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어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기존에 뭐 어떤 피라미드다, 뭐 불법 방판이다 이런 데하고 차별화돼서 저희만의 문화를 구축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틀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저희가 당당하게 저희 자손들한테도 떳떳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등록인데 처음 가입하실 때 사업자사님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구를 소개를 할 때 어떤 분들을 소개를 하라고 하냐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 오늘 어떤 분이 같이 가자 해서 오신 분들, 그 오신 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합법적으로 뭐 거주비자 있으신 외국인도 다 가능하십니다. 스타트 키트를 구매하셔야 저희 정상적인 SA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밑에 예시로 들어놓은 거는 뭐냐면 군인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 공항동에 36-11번지 3765 부대 이병소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 군인 맞으시거든요. 이렇게 걸리시면은 저희 직권 해지돼서요. 방판법에 그게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이메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기 강남.go.kr 이거 넣으시면은 가입 안 되세요. 강남구청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들 안 되시고요. 부부사업자는 저희가 하나의 코드로 인정을 해서 한 코드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주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가입 시에 이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형제 라인에 계신 분이세요.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계세요.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업하시면 됩니다. 안 합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쪽은 다이아몬드시고 이쪽은 그냥 브론즈세요. 근데 이쪽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여행을 가세요. 그때 이 브론즈 분은 같이 못 가세요. 한 코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그 불합리한 점은 좀 있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업자한테 이혼하셨어요. 회사는 주사업자한테 모든 거는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 가서 내가 받게끔 뭐 부사업자가 받겠다 그러면은 주부사업자 바꾸신 다음에 그 부사업자는 또 탈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이혼까지 했는데 내가 탈퇴도 됐어. 다른 나이 가서 사업하고 싶으셔. 그럼 가시면 바로 등록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자 저희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상속이죠. 상속 뭐 3대까지 내 아들 뭐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에이전트 자격만 유지하시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 자기의 어떤 사업권을 주기 싫다 그러면 미리 공증 떠놓으시면 됩니다. 아들한테 주겠다 해서 공증 몇만 원 안 합니다. 그거 딱 가지고 있다가 남편 주기 싫으면 아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추천인 후원인 설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왔는데 추천인 설정을 했는데 가입하실 때 전산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하셨어 그러면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5일 이내에 수정신고 하시면 제가 바꿔드립니다. 자 중간 쉬었다 가는 타임입니다. 3초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 나는 거절이 우습다. 잘되면 페라리고 안되면 이뻐지리. 3초만 생각해보자. 내가 널 놓친 건지 네가 날 놓친 건지. 잘되면 페라리 타시는 거고요. 못돼도 이뻐지세요. 저희 제품 쓰시면. 안 그렇습니까? 자 와우팩 주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사게끔 해드리는데 저희 마케팅 플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급 성취나 수익 극대화에 최적화된 제품 팩인데 저희가 2,447,800원 정도 하는데 220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BB에 1,010B를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BB, CB 개념이 틀려요. 저희도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정확히 아셔야 될 게 BV는 승급 계산 시에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브론즈 되려면 2000, 2000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CV, 수당 계산 시에 적용하는 수치입니다. 저희는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00BV, 1000CV를 지금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BV, CV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CV 개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아까 오토십 이야기했는데 3회차, 6회차, 9회차, 12회차 사은품 증정하고 13회차 무료 액티브 제공하는 굉장히 사업자 사장님들 그 사업하시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끔 상위 사업자분들께서 동의 없이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오토십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당사의 제품 구성 중에서
할인폭이 가장 커요. 계산을 해보시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뭐 가입하시거나 저희 제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오토십을 꼭 사용을 뭐야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하시면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자, 주문하시는데 타인 거 신용카드 허락하지 않고 동의 안 받고 신용카드 막 결제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현금으로 하셨는데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일명 카드깡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반품 해드릴 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런 분들 누가 누가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사장님. 그 다음에 제품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물을 이상하게 뭐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남의 거 제품인데 개봉하시거나 훼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적발해서 보면은 뭐 탈퇴하신 분들이 뭐 좀 이런 온라인 쪽에서 이렇게 가끔 하시는 걸 보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그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그거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판매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제품에는 모든 제품에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정인 선생님이 오토십 신청해서 나가는 제품에도 이게 정인 선생님 거 제품의 이 제품이다. 또 오현주 사장님이 사시는 제품에도 똑같이 이 제품은 오현주 사장님 거다 있고 다 하나하나 제품에 다 바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내 제품이 아닌데 반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반품 안 해드립니다. 바코드 훼손하시거나 포장 멸실하시거나 스티커 제작하시거나 부착하시거나 이러시면은 굉장히 지금은 저희가 강하게 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트 스크럽인데 양치 씨의 잇몸 건강 투크림인데 치질에 좋다고 쓰시고 샴푸 썼더니 임산부 우유가 막 콸콸콸 나온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후원 활동인데 뭐 수익 기회에 대한 주장 뭐 사업자님들 뭐 리코딩 하실 때 네가 오면 정의자 사인 같은 분 내가 붙여줄게. 가능하세요? 양쪽 다 키워줄게. 저 키워줘요. 저 제가 여기 회사 그만두고 거기 갈 테니까 한쪽에 정의자 사장님 한쪽에 이경주 사장님 이렇게 붙여주세요. 제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나중에 돈 20만원 30만원 받고 사업 정지되고 해서 그때 속아서 내가 가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소비자 상담실 민원실에 그게 들어와요. 실제로 깝깝이 죽겠어요 진짜. 자, 유인행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사업 하시는 분이 다른 회사 가면은 얼른 가십시오 하고 그분들 잘라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뭐 같이 사업하자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다른 라인에서 데려가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저희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6개월 비활동 규정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오늘 샀어요. 그런 다음에 6개월 동안 제품 구매를 안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또 자격 해지를 시키거든요. 그때 가시면 됩니다. 국제 후원, 뭐 오픈된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6개월 비활동 규정 제가 금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시크릿 이용해서 영리 활동 금지되어 있는데 시크릿 로고를 마음대로 붙이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걸리시면 안 됩니다. 홍보하실 때 저희 회사가 제공한 영업도구하고 지원자료 사용하셔야 되고 회사에서 그 SNS 채널 이용해서 많이 알려드려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곳에다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그거 사용을 하시고요. 저기 위에가 파우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백인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크릿 로고 저렇게 규정에도 안 맞는 로고 붙여가지고 저렇게 파는 거는 저희가 뭐 루이비통도 아니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저기 어떤 언론사 통해가지고 저렇게 잡지 내시는 거 인터뷰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저희한테 심의 받고 내셔야 됩니다.
허위 과대 과장 광고 금지해가지고 저희 의학적 용어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지금 현재 자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 다음에 약은 누구한테요? 화장품은 누구한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SNS에 막 올리시면 안 되고요. 불특정인 대상 광고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판 함부로 만드시면 안 되고 전단지 함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저기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걸린 겁니다. 바디버터야 건조 아토피 저게 조그만한 샘플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아니, 만드셨으면 그냥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또 SNS에 올리세요. 오늘 아침에 걸린 거 아마 여기 와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 뭐 머리 그림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뭐 샴푸 쓰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 참 애매모호해요. 아토피에 좋다는 건지 저거 하면 머리에 안 되는 건지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대 광고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많이 보여드렸죠. 저기 간판들 보십시오. 시크릿 화장품 카페, 코스메틱 카페, 지구사원 모집 해서 다 되어 있고 오공주도 보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밖에다가 간판다는 거는 저희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허용도 해드립니다. 아까 SA 로고 낚시바늘 모양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시크릿 비즈니스 센터 뭐 에이전트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저희 심의 받고 다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거는 나쁜 애, 이거는 좋은 애. 내부를 이렇게 꾸미신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이거 달라고 해서 다 드렸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좀 뭐 에이전트 센터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참 잘하셨더라고요. 자, 저희 이제 사업 활동을 하시다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가끔 반품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판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반품이 3개월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 가능한데 공제율이 있어요. 법으로 정한 2개월 이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하시는 분들은 5% 공제 금액이 있고요. 2개월에서 3개월까지 하실 때는 7%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반품팀에다가 욕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욕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상위 스폰서님께서 3개월까지는 아무런 경제적인 손해 없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저희 아까 와우팩 보여드렸지만은 244만 7,800원짜리를 220만 원에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부분 반품을 하시면 244만 7,800원에서 계산을 해서 반품을 해드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품이 나오다 보면은 사업자 사장님들 수당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는데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반품이 나왔으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품 내역을 빼고 그래서 다시 계산을 했더니 90만 원이 떴어요. 근데 이미 100만 원은 드렸어. 그러면은 사업자 선생님들 다음 수당이 또 100만 원을 떴어요. 그때 10만 원을 저희가 까고 나머지 90만 원만 드립니다.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실적을 반영을 해서 수당을 드렸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다시 계산을 하는데 13주, 3개월 동안 계속 돌립니다. 자, CS 안내되어 있는데 저희 인포 CS 부서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저쪽 메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준법부 메일은 민원 골뱅이 시크릿다이렉트.com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이 일의 가치를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네트워커라는 직업이 아직은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아직 이 일의 가치를 모르는 주변인들 때문이 아니라 가치를 알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네트워커가? 아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준법부 부장이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진짜 더 잘해보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거고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습니다. 3월 3일 날 컨벤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동시에 흥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행군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이거 썼었는데 지금 내일 이거 끝나고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 광명 수원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이거 보이실 거예요. 동시에 흥분하시면 조금 있으면 광명이 찾아옵니다. 3월 3일날 컨벤션 보시고요. 거기서 발표하는 영업정책들 어떻게 나오나 보시고요. 제품도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